존경하는 86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박노학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청주시는 즐겁고 살맛나는 꿀잼 도시를 향해 힘차게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앞으로 청주시가 볼거리가 풍부하고 예술이 꽃피는 꿀잼 도시로 거듭나고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청주시 내수읍에 소재한 문보의 집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예술 거점을 조성하는 방안을 청주시와 충청북도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보의 집은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문보 김기찬 화백이 말년을 보내며 작품 활동을 하던 곳입니다. 현재는 부진의 문보미술관에서 문보 선생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고 문보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문보의 생가와 높은 미술적 가치를 가진 작품들로 꾸며진 조각공원, 수석공원, 분재공원 등을 보러 매년 많은 관람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문보의 집에는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아름다운 전통 한옥이 있어서 영화나 드라마 촬영 자료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지역작가 전시회, 어린이 문화체험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지역과 연계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문보의 집은 문화적, 예술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관광 수요에 대항할 수 있어서 관광적으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보의 집에는 모든 세대에게 감동을 주는 문보 선생의 작품이 있고 세대별로도 어른들에게는 자연에서의 힐링을, MZ세대 청년들에게는 드라마 촬영지 관광을, 어린이들에게는 재미있고 유익한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자리잡고 있는 온 가족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또한 인근의 초정행궁과 증평 자구산이 위치하여 이들과의 연계 협력에도 용이합니다. 그러나 운보의 집은 지니고 있는 가치에 비해 비교적 알려져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관광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운보의 집을 중심으로 충북, 문화, 예술, 관광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대내적 전략으로는 첫째, 시민 복합무술예술공간을 조성하여 온 가족이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문보미술관 인근 부지에 다목적 정시 공간을 마련하여 방문객들이 문보의 작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술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게 하고 지역 미술 작가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 한다면 청주 시민들에게는 더 넓은 문화체험의 기회가 열리고 지역 예술가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 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연령별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한다면 시민들은 더욱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외적 전략으로는 초정행궁 및 증평, 자구산 등의 인근 관광지와 연계 협력하여 한국 문화예술을 테마로 하나의 새로운 충북 관광권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에는 도립미술관이 없고 증평군 또한 큰 규모의 공립미술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부의 집을 중심으로 새로운 복합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여 청주 또는 충청북도 하루 나들이 관광권을 구축한다면 증평 군민에게는 새로운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가 열리고 청주시에는 더 넓은 범위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운보의 집을 중심으로 꿀잼과 힐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지역문화예술 거점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적극 검토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